한단고기 13, 13입니다. 12세 단군 아한 제위 52년 정해 원년 무자 2년 여름 4월 윗불 가진 짐승이 송화강 북쪽에 나타나다 가을 8월 단재께서 나라 안을 두루 순시하였는데 요하의 남쪽에 이르르자 순수관경의 비를 세워 역대 제왕의 이름을 새겨 이를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금성문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 뒤에 저 창해 역사 여홍성은 이 비석을 지나며 시한 수를 읊었으니 다음과 같다. 마을 밖 변한이라 이르는 곳에 홀로 뛰어난 돌 하나 있었네. 받침은 깨지고 철쭉만 붉었는데 글자는 보이지 않고 읽기만 푸르구나. 다듬어져 처음 생겼을 때 그대로 흙망의 황혼에 우뚝 서 있으니 그래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이었지 단군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을묘 29년 청하의 욕살인 비신과 서옥저의 욕살인 고사침과 맥성의 욕살인 돌계를 봉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무인 52년 단재 붕어하시고 우가 흘따리 즉위하였다. 주일 요하. 요하가 어디냐? 요하하고 이제 난하 이게 어디냐? 이것이 한국 고대사의 쟁점 중에 하나이죠. 아주 큰 쟁점입니다. 자, 지금의 요하는 남만주 대륙의 남쪽을 흐르는 강인데 이 물이 요하로 불리게 된 때는 1345년으로 저 요나라 성종 4년의 일이다. 그 전에 구려하, 거류하라 불리었으니 한마디로 고구려의 물이라는 뜻으로 불리우다가 고구려가 당에 의해 망하고 발해가 다시 요에게 망하니 강 이름도 구려하에서 요하로 바뀐 것이다. 현대인은 이 1345년 이후의 요하만을 요하로 아니 딱한 일이다. 아마도 지금의 요하는 저 단군 흘달제 때에는 아리수 또는 압록이라 불리웠을 것이다. 요사 지리지에는 분명히 일명 압록이라는 귀절도 있거니와 아리수라는 물 이름도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하는 아마도 난하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창해 역사 여홍성 창해라는 이름은 한국사에서 매우 말 많고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명이다. 이른바 예군 남여라는 자들이 우리 백성들 28만 명을 이끌고 한나라에 망명하니 한무제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창해군으로 했다가 2년이 지난 후 이를 폐지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한사군의 허구를 꾸미기 위한 예행 연습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창해를 한반도의 강릉이라고 보는 말도 안 되는 학설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강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창해라는 지명은 지금 없으나 중국 하북성의 창이라는 지명이 지난날의 창해군의 잔영을 반영하고 있다. 후한서의 동의전에서 즉 원삭 원년 예군 남녀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이끌고 요동을 찾아가 항복하고 무제는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다라고 하였지만 남녀가 강릉에서부터 28만 명을 이끌고 요동까지 가서 항복했다는 식의 주장을 믿을 수는 없다. 정말 당연한 얘기군요. 창해를 저기 강원도 강릉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네. 아, 그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 그쪽이 뭐 창해였겠지. 자, 여기서는 예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되며 혹 지나다 들다 등의 뜻을 가진 다른 낱말이었을 가능성을 점쳐본다. 좀더 살핀다면 우리는 먼저 창해군의 진상에 대해서 한무제의 무모한 정책으로 한나라에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창해군 때문에 한나라의 경제가 바닥나고 폭동이 일어날 뻔한 사건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한서 식화지가 말하는 창해군 사건은 이렇다. 이런 사건이 있군요. 한무제가 문제 경제의 동호와 남월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를 이어받아 즉위한 지몇 년에 엄조, 주매신 등을 시켜 제물로서 남월을 침식하니 강희 등지가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당몽과 사마상여로 하여금 서남위로부터 파촉에 이르는 험악한 산길 천여리를 뚫게 하니 파촉의 백성들이 풍지박산이 되다 다시 팽호로 하여금 예맥 조선을 재물과 금품으로 매수하여 그 일부에 창해군을 설치하니 옛나라 제나라 등지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여기 뭐 예맥 조선이라는 말도 있네요. 예족 맥족이 제일 많아서 그래서 지금 한국도 뭐 예족 맥족 출신들이 제일 많겠죠. 일본은 바로 예맥족 할때이 예, 웨이고. 자, 위에 이 뭐야? 천예맥조선이라는 표현은 주목을 요한다. 다른 곳에선 예조선, 정조선인데 어째서 창해군의 기사에서만은 천조선, 뚫을 천자를 썼어요. 이라 했을까? 자전에는 이 천을 통할 천, 구멍 팔 천, 뚫을 천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짜 또는 고짜, 장사고. 자, 이 고짜는 앉은 장사 갑가라 하였으며, 자치통감에는 여불위가 가리로서 천하를 얻은 고로 천유의 옹이라 하였다. 여불의는 장사로 이제 진나라 시대 뭐 최고 거부가 돼가지고 여시춘추라는 책도 썼죠.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아, 이 여부르이가 바로 진시황의 친부입니다. 친부. 이건 낭서에 무슨 야설이 아니라 사서에도 다 정식 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 한자에 갑과 장사고이면 장사치, 가리면 장사이익, 가원이면 원망을 사는 일, 가선이면 상선 등 가는 장사 속을 나타내는 말이며 천이나 천유 또는 뭐 천투 훔칠 투자는 모두 점도둑을 나타내는 말이니 뭐 이거이면은 지금 한자가 잘안 보이네요. 뭐 투장 천혈이면 담에 구멍을 뚫고 남의 집 규수나 과수를 탐내 몰래 들어가는 치안을 비꼬는 말이다. 아무튼 좀도둑을 뜻한다. 그러면 어째서 중국 사서가 창해군에 대해서만은 이토록 좁도둑 같은 말을 파격적으로 썼을까? 팽호가 가리로서 예맥조선을 멸하다는 뜻은 떳떳하게 무력으로서 침범한 것이 아니라 억만의 재물로서 예맥조선의 남여라는 부족장 하나를 매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여가 28만인을 데리고 항복하고 그 자리에 창해군을 두었다는 꿈 같은 얘기며 동화의 소재만도 못한 글을 썼다. 그래서 중국 사서는 이를 평해서 어떤 낫도성도 모르는 자의 돈벌이 장난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하고 있다. 여기 이제 자칫 통감에 나온다 이겁니다. 아무튼 강릉에 창해군을 두었다는 장난에 이 나라 뭇 사대부들이 그렇게도 많이 농락당했었다. 그렇군요. 차, 여기에 나오는 무슨 창해를 갖다가 한반도의 강릉이라고 그렇게들 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에. 근데 강릉의 옛날 이름은 뭐 명주 뭐 하슬라라고 나오잖아요. 하슬라.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명주니 하슬라라니 이런 말이 없어요. 전혀. 자, 다음 여홍성은 천하의 장사인데 장량에게 동조하여 박랑사가 이제 하남성 박랑현의 동남 에서 진시황의 차를 공격했으나 실수하여 그 부차를 박살냈다. 아, 이게 이제 역사 아주 천하의 장사.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포환을 던져서 이제 수레를 맞추려고 했는데 진시황의 다음 수레를 맞췄다 이거죠. 그래서 저 뭐야 실패하죠. 진시황을 저격하려고 했던 게 실패한다고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진시황에게 망국의 원한을 빌려던 장량이 창해 역사 여홍성을 만난 곳은 하북성이요. 진시황을 공격한 땅은 하남성이다. 이를 강원도 강릉과 요동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왕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리라. 과연 창해의 여홍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고 또 많다. 3번 청하란 인재를 기른다. 인재 기르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뜻. 인재 교육을 맡은 욕사를 말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 지역을 말하는 듯하다. 여기에 자꾸 욕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욕설. 한 지방의 장관,
장관이란데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이지만 이 시절로 가면은 위에서 나왔듯이 한 지역의 왕입니다. 왕. 한 지역의 왕으로 임명된 그 직책이 바로 욕살입니다. 욕살. 근데 내가 왜 욕살을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 단군이 무진년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되었다고 딱 나와 있는데 이 단군의 이름을 간단히 따지면 단이에요. 단. 단이고 그다음에 임금 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임금이라는 뜻이야. 근데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열두 지파 중에서 그 유태인들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이제 한 지파의 이름이 우두머리가 욕단이 욕단. 욕단인데 욕단은 동쪽으로 떠나서 떠났다고 하고 이제 떠난 이후로 이제 그 성경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시기하고 이 단군이 생긴 시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 일치하고 이제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그런 걸 살펴봤을 때, 아, 이 단군은 혹시 그 성경 구약에 나오는 욕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까지 오는데, 이게 다 이제 유목민들 세계 아닙니까? 몇 달이 안 걸려요.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하는데 몇달안 걸립니다. 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욕단, 욕살, 그 다음에 단임금과의 관계. 자. 4번 서옥저. 과거야 옛 옥저를 함경도 해안가로 알았으나 잘못이다. 마땅히 오늘의 요동 반도를 뜻하니 요사지리지의 다음 전거를 참고하기 바란다. 동옥저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는데 개마는 현명이요 지금의 평양성 서쪽에 있다. 오늘날 평양의 서쪽엔 황해바다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 평양은 오늘의 평안도의 평양을 말함이 아니라 양평을 뜻하며 개마대사는 그 서쪽의 흥안령을 뜻합니다. 생각한데 개마고원을 동개마산이라 하면 흥안령을 서개마산이라 할 것이다. 아, 네. 왜 이렇게 다 이게 헷갈리냐? 아, 이게 이제 부족 집단이나 뭐 민족 집단 이런 것들이 때로 계속 이동을 해서 그래. 이동.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쓰던 지명을 이동한 데에서는 다 다시 또 살려서 쓰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명 때문에 헷갈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5번 백성 어느 곳인지 알수 없음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지명들처럼 아마 좀처럼 알기 어려울 듯. 자, 그다음에 13세 단군 흘달 혹은 대음달 제위 81년 김요원년
갑오 16년 주와 현을 나누어 정하고 직책의 한계를 정하였다. 관리는 권력을 겸하는 일 없고 정치는 법칙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 백성은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스스로 일하는 곳에서 편안하여 거문고 노랫소리가 온누리에 넘쳤다. 이해 겨울에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 걸왕이 구원을 청하였다. 이 하나라 걸왕 뭐 고서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걸왕 때 망해요, 바로 하나라가. 이에 흘달 단재께서 읍차인 말량으로 하여금 구한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돕게 하니 은나라의 탕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다. 이에 말량에게 어명을 내려 군사를 되돌리게 하였는데 하나라 걸왕은 조약을 위배하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고 하였다. 이에 은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라 걸왕을 정벌하기로 하여 몰래 신지 우량을 파견하여 견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낙랑과 합쳐서 진격하여 여기 뭐 은나라 또 탕왕 얘기도 나오고 또 낙랑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진격하여 관중의 빈 기의 땅에 운거하며 관청을 설치하였다. 무술 20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미혼의 자제로 하여금 글 읽고 활 쏘는 것을 익히게 하며 이들을 국자랑이라 부르게 하였다. 국자랑들은 돌아다닐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으므로 사람들은 이들을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다. 무진 50년, 오성이 모여들고 누런하기 나라와 뜰의 소나무에 깃들었다. 기묘 61년 단재께서 붕어하시니 백성들 모두 밥을 먹지 않았으며 곡성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명을 내려 죄수들을 석방하고 산 것을 죽이지 않으며 널리 놓아주었다. 해를 넘겨 장사 지낸 후 우가인 고불이 즉위하였다. 여기는 정말로 뭐 여기 바로 어마어마한 기록이 하나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무진 50년 BC 1733년 오성이 모여들었다. 이것이 바로 오성 취루 현상 천문 관측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여서 다음 항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